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서버와 브라우저 간의 양방향 통신,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져올게. 소켓 IO를 가져야겠죠? Cat IO를 require 해서 가져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HTTP도 쓸 거예요. HTTP가 뭘 하는 건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require 해야 되죠? HTTP. 그래서 요 Node.js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듈이니까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켓 IO는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요거는 두고 그대로 다 주고 여기서 서버를 새로 원하죠. Let server 해서 우리가 가져온 HTTP 그죠? HTTP로서 create server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두는 게 바로 위에서 만든 요거예요.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만들어둔 앱을 집어넣는 거죠. 원래 create server 요거 자체는 HTTP create server를 찾으면 이렇게 Node.js에 create server 메서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콜백 펑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request response 그래서 펑션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펑션을 주어서 create server라고 하는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아규먼트로 해서 서버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HTTP 모듈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 펑션 대신에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있는 이 펑션 대신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익스프레스로 만든 그죠? 익스프레스로 만든 모듈 이거 하나의 펑션이죠. 그 펑션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리슨을 둬도 되고 뭐안 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안 둔다고 하면 여기다가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리슨 해서 여기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다 붙여서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방금 얘기했던 게앱 리슨이었잖아요. 앱달 리슨을 서버 닷 리슨으로 바꾸셔야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이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HTTP create server 해서 넣고 우연스게 또이 동작하게 되면 리슨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주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IO 그죠? Let IO 해서 소켓 우리가 만들어 놓은 소켓 IO에다가 뭐예요? 여기 있는 서버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IO에 이번에 다시 소켓 IO 우리 가져온 모듈이잖아요. 모듈에다가 이 서버를 또 아규먼트로 전달한 거예요. 전달해서 뭔가가 만들어진 리턴 값이 여기 IO 들어가게 되죠. 이 IO가 하는 게 뭐냐니까 브라우저로부터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이벤트, 브라우저가 전달하는 모든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죠. 서버 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 이벤트를 듣는 것을 이제 주로 on으로 쓰게 되죠. on에서 이벤트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넥션 이벤트죠. 커넥션 이벤트는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했을 때 발생시키는 이벤트이고 그때 브라우저가 전달하는 아규먼트가 소켓입니다. 소켓을 전달하는데 이 소켓이 무엇인지 또곧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a new browser has connected to the server. to this server. 이런 메시지가 날아올 수가 있게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브라우저가 접속을 끊는다. 그죠? 이 소켓은 특정 브라우저가 전달하는 겁니다. 특정한 단말기의 브라우저가 이 서브에 접속할 때마다 그 브라우저가 요걸 이 소켓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켓에다가 또다시 전달받은 소켓에다가 on 이벤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벤트 종류는 disconnect. 그래서 마찬가지 콜백 이벤트 콜백은 우리가 앵귤러 수업 이런 데서 중급 2년차에서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또 마찬가지 console log 해서 the browser has or was disconnecte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서버 쪽에서 그 브라우저로부터 전달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모듈 IO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익스프레스와 HTTP 두 개의 모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해서 소켓 IO 자체에서 요거 세 개의 기능을 다 합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듈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찾아봤는데 못 찾았겠어요. 다음에 찾게 되면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소켓 IO 하나만으로 요것이 다 되도록 그렇게 다시 코드를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서버 측에서 정리하는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브라우저 측에서 정리하는 거 그죠? 브라우저는 이건 이제 브라우저 쪽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인덱스 HTML 파일은 서버가 브라우저에 보내주는 파일이죠. 그죠? 거기에 적히는 내용들을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s.socket.io.io에다가 socket.io.js 이 파일은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브라우저가 서버가 그 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파일이에요. 그래야지 이 서버랑 이 접속하는 브라우저랑 둘 간에 서로 간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 마치 스마트폰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폰으로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스크립트에서 별도의 스크립트 그러니까 접속했을 때 브라우저가 할 수 있는 행동들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Let's Get에서 이번에 IO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IO는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 파일 요 서버로부터 받는 파일인데 요 파일도 좀 이따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 파일 내에 IO 펑션을 호출해서 거기에서 리턴되는 값을 소켓에 담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는 것은 소켓이 물론 이제 서버에 가서도 일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처리하는 역할은 소켓 얘가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리고 서버에서는 IO 이름을 관용적으로 IO를 써요. 그래서 이 IO는 서버 쪽에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모듈 그 서버에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모듈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모듈 두 개를 합치해서 소켓 IO 소켓 IO 이름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게 됐죠. 그럼 바로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브라우저 쪽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소켓이 처리하고 서버 쪽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는 IO가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IO 펑션이 있습니다만은 이 IO 펑션이 리턴하는 값을 소켓에다 담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굳이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나요? 붙여놓은 것이 굳이 IO라고 쳤잖아요. 굳이 소켓이라고 하지 않고 net socket 해서 socket.on 하더라도 뭐 상관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데 관용적으로 서버 쪽에서 처리하는 것을 이름을 IO라고 붙이고 그죠? 얘를 만드는 방식은 socket IO라고 모듈 가져온 데다가 서버 우리가 만든 서버를 아규먼트로 던져 넣어서 만드는 것이 IO라고 하는 오브젝트입니다. 그 오브젝트가 이렇게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거고 그죠?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는 중급 과정, 중급 2년차 앵귤러 이런 데서 수업을 많이 했어요. OP 개념이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그 수업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지금 수업은 이게 중급 3년차 수업입니다. 소켓아이오. 그 전에 앵귤러 5 실습과 그리고 앵귤러 5, 앵귤러 파이어라든가 그리고 조금 더 수업들이 앵귤러 초급 이런 수업 있죠. 이런 데서 그 이벤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드렸어요. 그렇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내가 앵귤러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쉽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별로 많이 안 걸려요. 2, 3일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학습을 혹시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과정들 이미 강의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올라간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덱스 HTML 소켓 IO를 넣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소켓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죠. 이벤트가 발생하면 on이고 이벤트 종류가 disconnect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callback 펑션을 호출합니다. 이런 callback 간단하게 컨트롤러로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disconnected from server. 서버에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런데 둘 다 컨솔 로그입니다만은 이 컨솔 로그는 그러니까 브라우저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나타나는 컨솔 로그가 되고 여기는 이 컨솔 로그는 서버에서 보여주는 컨솔 로그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는 이 컴퓨터 내에서 서버도 설치하고 서버도 돌리고 이 컴퓨터 내에 브라우저를 또 접속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 컴퓨터 내에 둘 다 있는 경우이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서로 웹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떨어져 있는데 서버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컨솔 로그 이 내용이 넣을 거고 브라우저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컨솔 로그 이 내용이 넣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우리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렸어. 그대로 한 대이죠. 이번엔 노드몬을 쓸게요. 노드몬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서버에 서버 돌리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그러면은 밑에다 메시지가 서버 is running 하고 나타나겠죠. 자, 서버 is running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버 익스토라고 있는 겁니다. 컨솔로그 되고 있죠. 그럼 브라우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접속해 보자. 3000번 들어가면은 우리가 작성해 뒀던 소켓 IO 이 페이지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인스펙트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컨솔도 한번 보고 컨솔 보면은 좀 느리긴 하지만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소켓 IO 네트워크 들어볼까요? 네트워크 들어가면 로컬호스트 소켓 IO JS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예요? 서버 브라우저가 서버에 접속해서 로컬호스트 이걸 호출하는 거죠. HTTP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 1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거기서 소켓 IO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컬호스트의 3000 주소 보이시나요? 3000의 소켓 IO 다시 슬래시 소켓 IO JS 거기에 있는 파일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받아와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socket.io socket.io.js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타나죠. 이 데이터가 서버로부터 받아온 데이터입니다. 이걸로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IO 펑션이라든가 이거 다 돌린 거예요. 굉장히 크죠. 양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주소가 있죠. 다음에 보면 이제 폴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폴링이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웹소켓, 그죠? 웹소켓.io 주소가 하나씩 뜨고 있으니까 특히 요 뭐예요? 첫 번째는 로컬호스트 주소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댈 때마다 밑에 조그맣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로컬호스트 3000번의 소켓 IO, 소켓 IO JS 그런 다음에 3000번의 소켓.io 그죠? 다음에 어디 있나요? 여기 마지막에도 소켓.io 해서 뭔가 정보들이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막 보여요.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뭐 한 몇 년 뒤에나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콘솔 보면은 지금 콘솔이 제대로 안 먹히고 있나요? 지금 여기는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The browser has disconnected to this server. 콘솔 로그가 지금 엉뚱한 데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여기서 나타났을 일이 아니라 제가 잘못 적은 모양입니다. socket io에다 socket에다 io disconnect console log 아니네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서버에다가 저희가 작성해 놓은 내용 server is running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console log에서 a new browser has connected to this server 그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고 다음에 디스커넥트 됐을 때는 the browser was disconnected 돼 있잖아요. 요거는 언제냐니까 내가 다시 요걸 불러오기를 화면을 다시 불러오기 할 때마다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완전히 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꺼내버리게 되면은 이걸 제가 꺼버릴게요. 꺼면은 이제 서버를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은 멈췄다고 이렇게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서버에다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못 받고 있죠. 서버가 다 쳐버렸으니까. 그렇죠?
컨솔로그 보니까 마찬가지 get 하려고 했는데 다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위에 메시지가 하나 더 있죠. disconnected from server. 서버로부터 떨어졌다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우리가 index.html 여기다 좀 적어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socket.on에 있는데 IO를 해서 이렇게 리턴 되는 값이 소켓이잖아요. 이 소켓하고 여기 있는 소켓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내용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얘는 지금 서버에서 동작되고 있는 거예요. 실행되고 execution 되고 있는 펑션이고, 얘는 브라우저에서, 그러니까 로컬 컴퓨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펑션이라는 거. 그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소켓 IO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고, 지금 혼자서 끊임없이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데이터를 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줘야겠죠. 줄려면은 다시 서버를 연결을 켜겠습니다. 켜니까 서버 is running 하면서 다시 얘는 다시 이제 제대로 데이터를 다시 받기 시작하죠. 그죠? 요렇게 양방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를 주고받는 가장 기본적인 예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 쪽에서 서버 쪽에다가 계속해서 이벤트를 쓴다라고, 그죠? 서버도 브라우저 쪽에다가 이벤트를 쓴다라고. 그래서 서버로부터 어떤 이벤트를 받았을 때 브라우저가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요 내용입니다. 지금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이벤트 하나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앞으로 우리가 한 10번의 에피소드에 거쳐서 보게 될 거예요. 서버로부터 받는 이벤트의 종류. 지금 서버도 브라우저로부터 커넥션 이벤트 하나만 지금 받고 있는데,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10번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다양한 이벤트들, 어떤 이벤트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그에 대한 서버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양방향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예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